GS 칼테스베 결승 5번기 결승제 3국입니다. 신민준 구단과 박상진 7단이 결승에 올라서 둘이 맞붙고 있는데요. 아, 결승전의 상대로 신민준 구단이야. 뭐 그동안 우승도 여러 번 했으니까 뭐 낯익은 얼굴이지만 박상진 7단은 사실 국내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오른 적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에 간만에 오랜 그 힘을 내서 결승에 올라와서 신민준 구단과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올라와서 그런지 좀 긴장을 한것 같아요. 1국하고 2국은 거의 힘도 못 써보고 신민준 구단한테 완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막판이 되면 그래도 좀 마지막 젖 먹던 힘이라도 한번 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반격을 기대할 수 있는 결승제 3국입니다. 자, 어떤 바둑을 던지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수가 이 날일자인데 사실 이 날일자는 어떤 때 많이 두는 거냐면요. 조금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둬서 여기에서 크게 여기를 두고 그러니까 우상기가 도목에서 날일자로 친게 아니라 화점에서 날일자로 거쳤을 때 이렇게 두는 거 이거 이제 진짜 많이 보셨죠. 특히 신진서 구단이나 중국 기사들 바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정말 설명도 많이 하고 현대 AI 인공지능 포 속에서 흑번으로서 나름대로 필승 포 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100번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포 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진행인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 소목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을 입자로 걸쳤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받은 건데 이것도 날일자가 사실 더 많이 받기는 해요. 그래도 이거는 나쁘냐?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취향입니다. 취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날일자로 받으면 이제 높게 세칸 높게 벌리는 거지만 입구자로 받으면 두칸 벌리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평범하게 두는 건데 신민준 구단이 이제 이 바둑은 흑번이니까 좀 처음에 침착하게 두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또 2대0으로 앞서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자리 이렇게 둬서 상변 쪽 모양으로 흑은 이 모양으로 대항을 하겠다. 그랬더니 백도 하변을 벌리면서 그럼 나는 상변에 하변으로 대항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의사를 밝힌 거죠. 여기서 요수는 이쪽으로 두는 게더 좋다고 그래요. 감각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안 두고 여기다 뒀더니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흑이 한칸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나올 때 뛰어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한판의 바둑이고요. 여기 끊기면 이 백도 살아야 됩니다. 일단 궁색한 것 같지만 이한 점을 살리는 게 실리로 큰 곳이고, 그러니까 집으로 큰 곳이고 끊어놨기 때문에 일단 백은 이게 살았고요. 흑은 양쪽을 다 수습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일단 상변 모양을 지켜야 되니까 이었고요. 백이 나갈 때 근데 이쪽은 좀 전부 다둘다 약간 이상해요. 이쪽이 정수라고 그러고 모양상 이쪽으로 뻗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박상진 7단은 조금 비틀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둔, 안둔 거고 실제 여기다 뒀고요. 그러면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여서 신민준 구단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신민준 구단도 상대가 안 두니까 나도 이렇게 돼서 이 자리가 급소인데 서로 안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누구 한 명이 조금 좋다고 그래도 정말 그 미세한 차이라서 이런 거는 그냥 나한 판의 바둑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뭐 두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는데 뭐 약간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시호 왔을 때 여기로 왔잖아요. 백이냐 여기 어깨 짚는 수가 무난한데 여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때 지금도 요수로는 그냥 어깨 짚는 거. 그러니까 이 돌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돌은 괜히 움직여서 사실 아까도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움직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중에 혹시 버리더라도 상변을 다 깨면 중앙보다 상변 깬게더 크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건데 여기에 어깨 짚는 수를 안 둬요. 그리고 이제 중앙을 간 다음에 달라왔을 때 여기 붙여가는 수가 박상진 7단의 최초의 의문 수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쌍방간의 인공지능 관점에서 실수라는 수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수들은 뭐 그냥 미미한 그 사람의 바둑으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여기도 그냥 어깨 짚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차단하면 이거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밀면 이제 뛴다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두면 누가 이거를 참아주겠어요?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근데 박상진 7단은 이수의 매력을 느낀 것 같은데, 2단 젖히고요. 그리고 뚫을 때요 양단수 친 게, 기분이 너무 좋죠. 상변을 먼저 실리를 다 땡겨놓고, 실리로 큰 이득을 보고 두는 순인가. 이때도 백이 이걸 한 점은 이제 빵 따내면 주면 안 되잖아요. 이쪽이 어쩔 수 없다 쳐도 중앙 쪽빵 따내면 안 주고 둬야 되는 건데, 이쪽을 그럼 이거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건 축이니까.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없고, 일단 이거 나오고 두면은 또 받기가 좀 깝깝한, 뭐 깝깝하진 않지만, 이건 뭐 이쪽을 잇는다든가 다르게 둬야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젖히니까, 빵 따내면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통쾌하죠? 근데 이 흙이 상변을 다 흙집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확정 가죠, 여기는. 뭐 어떻게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흙이 확실하게 좋아요. 그리고 백이 이제 여기를 나왔는데, 나오는 것도 좀 템포감 있게, 이게 그냥 리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놓았고, 딱 이쪽을 민던가, 붙이던가, 뭐 이렇게 뭐 좀, 맥이 좀 생겨야 되는데, 여기를 두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둬갖고 이거 있게 한 다음에 전체를 공격하면 더 좋거든요. 근데 신민중 구단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참아주고 받아주기만 해도 흙이 약간은 좋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거 할때 이제 팩을 쓸 수는 없잖아요. 팩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아야 됐고. 그리고 연결하니까 이쪽에 좌변에 있던 이 흙돌들이 원래는 곤마였는데 연결되면서 100만 곤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곤마여야 되는데 100만 곤마가 됐으니까 백이 이제 형세가 아주 나쁘죠. 이것도 그냥 뒷맛 좋게 이렇게 잡아놓는 게 정수입니다. 실장이 이게 들여다보고 이게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수, 사실은 백도 여기서는 여길 두던가 여길 두던가 해서 이거 살아나야죠. 실장은 이제 불리하다고 보고 이걸 버틴 건데, 흑이 여기 상변에 공격을 오니까, 요게 나름 맥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박상진 7단 이수의 이제 매력을 느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또한번빵 따냄을 하고 나니까, 어이, 여기 빵 따냄, 여기 빵 따냄, 상변은 완전 철벽으로 다 집대고, 백은 뭐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곤마, 조금 깝깝하죠. 그리고 늘었을 때, 여기를 둬서, 지금 이렇게 돼갖고는요, 흑의 승률이 뭐 90%대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여기서, 흑은 이쪽을 늘어놓는 게 좋아요. 이게 아주 두터운 자리거든요. 이 중앙이 두터워지면, 뭐 설사 이거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쪽 다 깨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철벽이 되면은 이한 점도 뒷맛이 살아나고, 여기도 다 틀어막아서 집으로 가잘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좋은데, 여기를 두니까,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를 쳐서, 이 자리를 치면서는, 백도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불리하죠. 많이 불리하지만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때 흙은 이거 이어야 돼요. 이거를 째서 나오는 거는 나와 뭐 끊는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딱 봐도 뭐 끼운다든가 뭐둘 데가 없잖아요. 여기다 둘 데. 이렇게 두면 이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둬도 여기 나가면 AB가 맞보기. 그러니까 이게 나와 끊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1로 이어야 되는 건데 실전에는 여기를 두니까 백도 하나 빵 따냄했어요. 아까 제가 상변에서 흙이 빵 따냄할 때마다 너무 깔끔하다 그랬는데 백도 여기 중앙 빵 따냄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아까는 공배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이거 집되는 거 아니야? 이 하변만 집되는 것도 아니라 좌변까지 연결되는 이 하두강이 다 집이 되면 이 흙집이 커도 백도 해볼 만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바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백대만 살겠다고 여기를 둔 거죠. 여기 나와서 이제 끊는 것도 있으니까, 삶도 좀 애매하고, 이제 집으로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를 지켰는데, 사실은 이 귀를 두는 것보다는 중앙을 뭐 이런 데로 깨러 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너무 앉아서 자기 집을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이 돌을 버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해놓고서 이제, 지켜놓으니까 요거 하나 잽도 날려놓고 버리니까 이게 다 통집이 되면 백이 불리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민중 구단이 불리하니까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요때 이렇게 빠졌으면 백이 불리하더라도 약간이 약간 해볼만 합니다. 그럭저럭 해볼만 해요. 뒷맛도 별로 없어요. 이게 더 깔끔한데 이게 뭐가
불만이 많다. 좀 뒷맛이 많다. 물론 끼우는 수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뒷맛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박상진 7단 이게 젖혀서 받았는데, 이게 훨씬 더 뒷맛이 나빠요. 베개 입장에서. 흙이 여기 막 끊는 순간에는, 예를 들어 나중에 이렇게 둬도 이렇게 뚫리는 게 있고요. 여기 두면 이제 이쪽 뚫리는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요걸 쳐서, 따면은 이렇게 단수 쳐갖고. 이런 뒷맛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젖힌 수가 일단 이제 패착 같은 수예요. 많이 이제 따라온 모양에서 흙이 제자리 걸음을 한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였는데 이것도 그냥 받아놓는 게 이쪽이 뒷맛이 나쁘니까 받아놔도 이거 뭐 한다고 뭐 살겠어요? 여기 껴붙여도 여기서 살겠습니까? 뒷맛이 나빠도 버텨야죠. 이거 잘못 들어왔다가 다 보태져서 죽으면 흙이 지는데요. 함부로 못합니다, 흙도. 그리고 나서 밑으로 받아주니까 활용했다 치고 여기를 붙였는데, 젖힌 거는 기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이거 나하고 젖혀 이어서 이걸 받아주면 그때 이렇게 하면 이것도 그냥 앉아서 그냥 져요. 이거는 이제 못 이깁니다.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겠다고 젖혔을 때, 흙이 맞붙인, 막 끄는 수는 이제 맥점이죠. 여기서 백은 이걸로 다시 쳐야 돼요. 나가면 이건 둬서. 이거는 이쪽에서 조금 손해를 봤어도 이제 여기서 이득을 봤으니까 여기 어디를 두면은 이건 오히려 크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걸 둘때잘 둬야 됩니다. 여기 이쪽부터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를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좀, 다른 걸좀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론 다르게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일로 거기를 안 치고 여기를 밑으로 다녔었는데, 이때 지금 이걸 치는 건요, 요걸 따내서, 이걸 치면 그냥 이렇게 뒤로만 해도, 또는, 입고, 이걸 따낼 때, 이렇게만 돼도 봉쇄가 됐죠. 틀어 막았잖아요. 하변에서 큰 이득을 받고. 그래서, 요한 점을, 흙이 주는 발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괜히 손해봐요. 자, 여기서 늘어놓은 게 정수고, 자, 여기서 원래 흙은 그냥 이걸 해야 돼요. 아, 요 자리. 아니죠. 백이 먼저 둬야 되니까, 백이 여기 둘 때, 흙은 그냥 이걸 해야 돼요. 여기를 안 둘 수는 없으니까, 백은 여기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서 이걸 했는데, 이걸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는 거고요. 이걸 두면 이걸 쳐서 이쪽이 다 뚫리잖아요. 이걸 땄다, 뭐 여기 늘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이렇게 한다. 요것도 꽤 이득을 본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쳤는데 이걸 나간다. 여기에 이어서 따내면 또 젖혀서. 그래서 이거는 뒷맛이 많아요. 집으로도 손해가 좀 큽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고 두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쳐도 돼요. 똑같죠? 이걸 두면 그 늘어서. 그러면 이제 요 자리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좀 뒷맛이 나쁜데 그렇게 하면 흙이 반면 10집 이상은 확실하게 좋습니다. 덤쳐도 한 서너 집 반은 확실하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게 이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신민지구단이 조금 이득 보겠다고 여기를 밀어왔는데 요거 정말 약간 욕심이거든요. 여기서 박상진 7단이 이봐도 막판이잖아요. 막판이면은 형세가 그리고 지금 백이 안 좋다는 건알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반발을 했어야 합니다. 이걸 반발을 안 하고 그냥 그 실전처럼 이렇게 물러나서 지는 거는 패기 부족에 모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패착, 마지막 패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지금 백이 정수대로 받는다고 백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반발을 한번 해서 이거 다 잡으러 가봐야죠. 제가 이 장면에서, 카타고한테 시간을 많이 줘봤어요. 그랬더니, 카타고는 뭐라 그러냐. 카타고 28블럭,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줘봤더니, 여길 두고, 이때, 요걸 먼저 막 끊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게 있고, 요렇게 받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붙인다든가, 또 여기를 넣는다든가 했을 때 수가 좀 크게 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요쪽 치는 맛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요걸 쳐서 따게 하고 요걸 치면
있는 건 너무 그러니까 이쪽 뒷막 관계성이 늘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요렇게 두면 여기 끼우고 뭐 이런 게 하면 패 같은 게 나는 모양이니까 여기를 둘때 요걸 두고요. 이제 움직이지 못하기를 방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끊어가면은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가면 이제 잡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걸로 흙이 한 5집 정도 우세하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수순이거든요. 수순을 하나만 틀려도 안 돼요. 잘못하다가 이게 다 보태주는 수가 생길 수 있어갖고 이런 수는 바람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카타고도 한 20분 생각하고 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선에 쓰겠습니다만 바람이 볼수 있는 수순이 아니니까 이거 논외로 치고. 그러면 절애가 뭐라 그러냐. 절애가 되는 포는 일감. 일감으로 얘기하는 거는 백이 여길 두면 흙은 일반적인 감각으로 여기를 붙이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맥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둘때 지금 여기 안 건드려놨으니까 여기를 뒤로 후퇴할 거고 그때 여기를 들여다봐서 끝내기로 조금 이득을 보고요. 요런 건 나중에 이제 폐감 같은 거 생각해서 지금은 요쪽이 튼튼해졌고 여기도 양보했기 때문에 뒤로 받아도 이걸 쳐도 수가 안 나니까 이렇게 두고요. 여길 두면은 다 받아주고 요건 이렇게 다 참아놓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여기를 막 끊으면 이렇게 두는데 요걸 치고 이걸 따는 건 이렇게 돼갖고 이으면 이렇게 늘어서 끝내기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이거 치는 건 이거 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최강의 수인데 요걸 둘때 이완점을 잡고 그러면 여기 단수 치면 일단 하나 따고 그러면 넘어가면 요걸 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따서 불복시키고 그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걸 패로 버텨가면 다음에 이제 서로 어려운 거죠. 이게 굉장히 여기를 다시 패를 따야 되는데 흙이 뭐 이런 데 패감 써서 여기 괴롭히는 거로 해서 이거를 100보로 많이 놓고 따기 하면서 흙이 두번 끝내기를 하면은 흙이 한집 정도 우세하다. 이게 이제 절의 얘기예요. 이게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이 볼수 있을지 없을지 신민준 군단이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놓고 버텨야 바둑이 되는 거. 이거 다 잡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아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보태준 게 크잖아요, 두 점이.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백이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민준 구단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뒀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국후 소감에서 신민준 구단이 상방 내가 좋다고 생각을 쭉 해왔는데 좌변에서 백이 버텨왔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박상진 실단이 아 여기서 그냥 아 여기를 두 점머리를 젖혔는데 너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흙이 이걸 하나 찔러놓고 이걸 잡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두는 게 정수죠. 이렇게 두는 게 이렇게 두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끊는 바둑이 되는데 이때도 이미 이건 흙이 이겨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고 여기 그냥 늘었기 때문에 여기 막 끊어서 둘때 이렇게 치고 여기 선수하고요. 넣으니까 따야죠. 여기 끝내기 당한 게 여기 받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백대마 삶을 추궁한 다음에 패를 하나 굴복시켜 놓고 좌변까지 딱 막으니까 승부가 났어요. 확실하게 그 신민준 구단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그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끝내기로 변화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누가 이겼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백이 잘 참아서 어떻게 한번 그 끝내기로 역전을 해보겠다 할 데가 없어요. 뭐다 도는데 끝내기로 역전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불리한 집 차이가 한 6집, 7집 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 바둑은 박상진 실단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좌변에서 반발을 안한 거. 그걸 실전에서 쓰면 잘한 바둑이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신민준 구단이 어떻게 뒀을지, 대처를 했을지. 박상진 실단이 이길 확률도 저는 50%는 된다고 봅니다. 그 장면에서 백이 반발했으니까. 5대 5인 거죠. 누가 이길지 모르는 5대 5 승부가 될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박상진 실단이 그 참는 바람에 그냥 진 거예요. 이게 큰 승부는요. 불리 한 쪽이든 유리한 쪽이든 배심 싸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큰 승부를 해본 사람들의 경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불리하면 한번 버텨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막판인데. 거기 상대방이 굴복을 해주면 이득을 보는 거고, 상대방이 굴복을 안 해주고 정면을 맞닥뜨리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거저 얻는 승리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 바둑은 그 박상진 7단이 물러나는 바람에 이게 신민준 9단이 약간 더 이득을 보자고 본 건데 두집 봤거든요, 더. 그러고 나서 두니까는 끝내기에서 그다음부터는 신민준 9단이 너무 완벽하게 이겼죠. 지금 이 바둑은 7집 반. 요 장면에서 대략 한 7집 반 정도 흑이 이겼다 그러니까 덤을 두번 줘도 될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죠. 자, 이렇게 돼서 박상진 7단은 어쨌든 국내 메이저 대회 그 결승까지 올라와서 첫 준우승. 그걸로 이제 큰 경험을 한번 쌓아본 거고요. 신민준 9단은 이제 우승 9번째. 뭐 우승 많이 했었죠. 세계대회 우승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확실히 요즘 신민준 9단이 좋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신민준 9단 인터뷰했을 때, 아, 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대뻑하는 실착을 하는 거좀 실망을 많이 한다 그랬더니 신민준 9단이 그때 저한테 그래도 요즘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런 게좀 줄고, 요번에 신진수 구단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요번 대진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신민준 구단은 준결승전에서 그,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을 이겼고요. 사실, 준결승전보다는 8강전에서 김명훈 구단한테 이긴 게 거의 극적입니다. 다 끝나고, 원래 반집 지는 바둑인데, 김명훈 구단이 자기가 반집 불리한 줄 알고 패싸움 걸어왔다가, 거꾸로, 신민준 구단이 그 역전승을 한 바둑이요. 그 바둑은 김명훈 구단이 패싸움 안 걸어 들어왔으면 신민준 구단이 무조건 졌어요. 그게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우승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박상진 7단은 그 본선 2회전에서 최정 구단, 그리고 그다음 8강전에서는 박정원 구단,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변상현 구단. 이렇게 굵직굵직한 강자들을 이기고 결승이 올라왔는데, 결승 3번기에서는, 아니, 결승 5번기에서는, 신민준 구단의 그, 노련미에, 스스로 너무 긴장을 해갖고, 자기 바둑을 못 두면서 완패한 게 아닌가. 요번 패배를, 경험으로, 거울로 삼아서, 다음에 또 결승이 올라온다면, 그때 좋은, 바둑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